창원에진의 김진 감독이 자, 오늘 승리를 거두게 되면 구단 통산 정규리그 500승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자, 모비스에 이어서 팀 통산 정규리그 500승을 돌파하는 두 번째 팀으로 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재학 감독은 감독 최초로 이제 500승 네. 정말 대단하죠. 개인 500승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팀으로서는 창원 LG가 이제 팀 500승에 이제 1승을 남겨놓고 오늘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울산 모비스의 공격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는 35승 12패를 기록하면서 단독 1위, 2위와의 승차가 두 경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동근이 왼쪽으로 패스 이대성 하고 들어가 봅니다. 이대성 페이크 이후에 살짝 주면서 문태영 득점 성공. 아 지금 이대성 선수가 잘라 들어가면서 말이죠. 완벽하게 지금 찬스를 만들어줬죠. 평균 17.3득점 기록하고 있는 문태영 선수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모비스는 양동훈과 문태영 라틀리프 이 상하팬대는 꾸준하지만 이대성 선수가 한 명이 된다면 더욱 좋겠죠. 네, 더블 크러치 레이업 성공했습니다. 요즘 유병훈 선수가 좋아요. 그렇죠. 유병훈 선수도 아주 그 뭐 제퍼슨이나 김종규 뭐 김실에 있지만 이 소금 같은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있는 선수거든요. 상당히 빠르고 또 팀의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동근의 패스 받아서 아이라 클락 뒤쪽으로 내줍니다. 다시 이어받는 양동근 중거리 슛. 양동근의 첫 번째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쳐내면서 다시 모비스의 공격입니다. 모비스가 현재 득점 78.8득점 2위 실점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거리 슛 들어갔습니다. 자 지역광으로서는 창원 LG인데 지금 모비스에게 리바운드라든지 말이죠. 아직까지는 그 지역 방어에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네. 모비스가 여유가 있다는 거죠. 공격력 하면은 창원 LG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현재 공격 1위 팀 바로 창원 LG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격과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병훈의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툭 쳐낸 것을 잡아내는 모비스. 문태영이 두리번거리면서 1대1 시도하면서 왼쪽으로 패스. 빠져나오는 이대성. 양 팀의 맞대결에서는 3승 2패로 한 경기 앞서가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비스가 시즌 초반에는 LG 상대 잘해줬는데 지난 이제 4라운드 경기에서 5라운드 경기죠. 그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모비스에게 또 좋은 승리를 가져갔었죠. 네, 1라운드 5라운드 승리를 거둔 창원 LG입니다. 베이스라인 점퍼 들어갔다 나오네요. 김종규. 천천히 사실 모비스와 SK가 후반까지 1위를 다투다가 최근에 SK 5연패가 아마 그 동부의 상승세와 맞물려서요. 정규 시즌 우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이 이제 모비스로 어느 정도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고 튕겨져 나온 걸 리바운드 좋습니다. 살짝 주면서 문태영에게 밀고 올라가네요. 흘러나온 것 다시 문태영 골밑 득점 또 빠져나옵니다. 연속적인 모비스의 공격 불발입니다. 네이버 제퍼슨, 제퍼슨의 중거리 슛 안 들어가네요. 현재 득점 1위의 네이버 제퍼슨. 저 지금 창원 LG가 공격이 좀 다섯 선수들이 지금 급하거든요. 찬스 났네요. 오픈되면서 중거리 슛 들어갔습니다. 문태호. 자 공격보다도요. 물론 선수들이 지금 수비에 지역방을 쓰고 있는데 전혀 지금 수비의 움직임이 날카롭지 못하거든요. 좀 많이 움직여주면서 모비스 공격의 어떤 그 움직임이나 패스키를 잘라야 되는데 선수들이 지금 거의 서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쉬운 득점을 내주고 있어요. 네. 창원 LG가 공격은 1위입니다만 실점은 78.2실점으로 전체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업 성공하는 김종규. 그래서 그 맞대결에서 모비스에게 70점대만 허용하면 승리를 거뒀고요. 하지만 그 이상 줬을 때는 모두 패한 창원 LG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격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또 수비 실점 너무 많다 보면 그게 이제 그 엇박자가 날 수 있거든요. 수비만큼 또 공격도 또 좋아야 되고. 네. 그런 거 보면 모비스가 참 공격도 2위입니다만 실점 72.9실점으로 전체 3위. 공격도 좋습니다만 수비도 참 좋은 팀이 바로 모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득점과 실점을 보면 그 플러스 7점이 지금 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효율적인 농구를 공수에서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문태종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형제 간의 대결이 오늘도 펼쳐지겠습니다. 양동근. 그 양동근 선수의 활약이 좋으면 LG에게 승리를 거둔 모비스. 그리고 지난 5라운드에서 예. 양동근 선수가 무득점에 그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원 LG에게 패했었는데 역시 양동근 선수가 모비스의 핵심인 선수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어떻게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모비스의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감독으로 개인 통산 500승을 달성을 한 김재학 감독이고요. 가운데
그러나 여기서 잡았습니다. 이대성의 파울. 문태정 선수가 이제 투입이 되면서 뭔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텐데요. 그렇죠. 이제 문태종, 제퍼슨, 김종규 뭐 이런 선수들이 김시래와 함께 있지만 역시 유명훈과 김영환 선수 이 두 선수의 알토너 같은 활약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아까죠 패스 오 오픈되면서 김영환의 속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반대편에 아리아 클라크. 양동훈이 살짝 내줍니다. 이대성 반대편 크로스 전준범의 돌파 가로막는 김영환의 파울. 자 일단은 모비스는 라트리프와 또 함지훈 이런 선수들이 지금 초반에 나오질 않고요. 전준범 또 클라크 선수를 대신하면서 뭔가 좀 평소보다는 좀 다른 라인업으로 좀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올 시즌 보니까 양팀 모두 최다 연승이 11연승인데요. 두 팀 모두 참 엄청난 연승을 질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한번 그 팀 색깔이 올라오면 그 분위기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오른쪽에서 바운스 패스 아이라 클라크 공격해 들어갑니다. 밀려나면서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또 한 번 샤클라 바이올레이션 두 번 걸립니다. 그렇죠. 제퍼스 선수가 아무래도 클라크 선수를 맡았을 때에는 그 높이라든지 파워가 비슷하거든요. 역시 클라크 선수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라티르프 선수의 어떤 그 인사이드 장악이 모비스로서는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요. 먼 거리에서 속점 짧았습니다. 문태종의 속점 불발 빠르게 넘어오고 있는 모비스 가운데서 이대성의 바운스 패스 걸렸습니다. 터치아웃. 맞대결에서 3승 2패 84.4 득점을 했었던 모비스 그리고 81 득점을 했었던 창원 LG. 자, 안쪽에 줄 때 무릎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모비스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창원 LG가 어떤 그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수도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그 기가 꺾이지 않기 위해서 LG도 오늘 힘을 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창원 LG도 최근 경기력 좋고 모비스 좋기 때문에 이제 두 팀의 이제 기싸움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오프를 대비할 수 있는 전체전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거죠. 제퍼슨 부딪히면서 올라갑니다. 수비자 파울을 선언하는군요. 자 역시 제퍼슨 선수가 조금 무리할 수 있는 공격이었지만 역시 본인이 워낙 그 해결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양동훈 선수를 스텝과 또 이대성 선수가 비슷했지만 약간 그 정면보다는 약간 비껴서 떨어졌기 때문에 수비자 파울로 선언이 됐네요. 네. 이대성 선수가 아주 좋은 수비 보여줬습니다만 수비자 파울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죠. 모비스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비스의 색깔이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초반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네. 함지훈 선수와 라틀리프 선수가 이제 들어오게 되네요. 이 멤버들이 확실한 멤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함지훈과 이제 라틀리프가 투입되면서 완벽한 모비스의 공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또 1구가 어렵게 들어갑니다. 아, 공이 높게 올라갔는데 이게 다시 쏙 들어가네요. 예. 오늘 이제 음력설이기 때문에 아마 창원 이 관계자들이 이 관중들이 많이 안 올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설 가족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이 창원 체육관에 많이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빔을 입고 아이들이 한복 입은 아이들에게는 선물 많이 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오른쪽에 문태영입니다. 부딪히면서 문태영 중거리 슛. 문태영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아내는 LG. LG 4대 4 마운드 넘버에서 멈춰서면서 반대편 오른쪽 빠른 패스. 석점 문태종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문태영 선수가 조금 마음이 좀 급하거든요. 기회를 조금 놓치는 LG. 함지훈 잡아서 바운스 패스 툭 쳐내면서 페이스라인 쪽으로 나갑니다. 공격권은 창원 LG. 문태영에게 패스가 됐습니다만 뒤에서의 수비 좋았네요. 그렇죠. 뒤에서 유병원 선수의 스틸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서 더블팀이 결국은 곧 스틸을 만들어냈어요. 양팀 초반에 공격이 지금 굉장히 뻑뻑하거든요. 사실 이럴 때는 뭐 패턴 플레이라든지 속공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다소 좀 양팀 모두 득점이 지금 저조한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플러터로 올려놨습니다만 슛 동작에서의 파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라틀리프 선수가 나왔을 때는 인사이드는 라틀리프 지금도 보면 돌파를 하는 것이 이제 제품 선수의 영리하거든요. 하지만 오른손을 갖다 대는 라틀리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스피드에서는 제퍼슨 선수가 자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퍼슨의 자유투 다시 한번 주어지겠습니다. 평균 22득점으로 전체 1위, 8.9의 리바운드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하는 제퍼슨. 참 이 제퍼슨 선수가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면서 LG를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 눈앞에 지금 와 있는데요. 5위까지, 8위에서 5위까지 순위 끌어올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5위에서 8위가 뭐 3계단 올라간 거지만 그 경기 수차가 굉장했었거든요. 네. 그거를 뛰어넘으면서 겨우 이제 LG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점수 7대 6, LG가 1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주고 들어갑니다만 돌아서면서 라틀리프 뱅크샷 성공. 그렇죠. 결국 모비스는 일단은 라틀리프 선수에게 포스트에 볼이 들어간 이후에 득점이라든지 또 외곽까지 또 이렇게 찬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의 어떤 공 밀투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퍼슨 밀고 들어갑니다. 툭 긁어내면서 스틸 성공합니다. 넘어오는 모비스, 함지훈의 바스패스 컷인. 볼을 잘 잡지 못했습니다. 라틀리프 바깥쪽으로 양동근, 가운데 함지훈, 문태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태영 돌아서면서 바로 올라가네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편 제퍼슨 방향 한번 바꾸면서 돌아왔습니다. 바깥쪽으로. 아, 여기서 찬스를 못 내네요. 김진애가 모비스가 이제 굉장히 트랜지션이 빨랐죠. 터프샷 페이더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태조. 글쎄요. 문태영 선수가 지금 계속 슛을 던지는데 본인이 엘리욱 들어갔습니다. 라틀리프 좋은 타이밍이었죠. 역시 양동근과 라틀리프 내 외곽을 책임질 수 있는 두 선수인데요. 지금 중심이 그렇게 잘 잡혀있지 않았던 라틀리프였습니다만 정말 유연하네요. 그렇죠. 공이 먼저 갔었는데 본인이 잘 마무리했고요. 자, 결국 문태영 선수 같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인사이드 투입 좋았습니다. 득점 성공 제퍼스. 자, 창원 LG는 문태영 선수가 제퍼스 선수와 함께 살아나야 모비스에게 좋은 경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태영 선수의 득점이 어떻게 터지느냐도 굉장히 오늘 중요해 보입니다. 함지훈 오른쪽에서 라틀리프에게. 라틀리프 오늘 또 라틀리프와 제퍼슨의 득점 대결도 볼만하겠네요. 뱅크슛 이번에 오른쪽에서의 백보드 맞추는 샷 들어갔습니다. 자, 이 라틀리프 선수의 장기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 그 헬프 수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슛으로 득점에 성공하죠. 네. 오늘 또 득점력이 강한 선수가 라틀리프 아니겠습니까? 가로채기 시도했습니다만 양동근의 손 맞고 터치아웃. 지금 리그에 20점 이상을 하는 선수가 3명이 있는데요. 득점 1위가 제퍼슨, 그리고 2위가 길렌워터, 3위가 라틀리프입니다. 그렇습니다. 라틀리프 선수가 올 시즌 정말 기량이 만개하면서 말이죠. 모비스의 제1등 공신이 되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어요. 중거리 슛! 문태종의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함지훈 멈춰서면서 문태영에게 주고받습니다.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라틀리프 바깥쪽 빼주면서 오픈됐습니다. 던져야죠. 함지훈의 중거리 슛 안 들어갔습니다. 툭 차는 것. 자, 함지훈 선수가 LG의 터치아웃. 그렇죠. 인사이드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미드샷을 던져줘야 되는데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하거든요. 자, 볼 들어가서 이건 바로 던져야 되는데 안 던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타이밍을 잃기 때문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성공률이 저조한데 자꾸 찬스 나면 던져야 돼요. 네. 결국 함지훈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함지훈에게 조금 더 이제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야 되겠군요. 그러면서 송창용 선수를 투입한 모비스. 양동근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루즈볼 다툼에서 잡아내는 제퍼슨. 제퍼슨이 밀고 갑니다. 좌우를 보면서 돌고 터닝 어라운드 덩크슛 성공. 아, 양쪽에 다 공유들이 있었지만 본인이 줄듯 말듯 하면서 병원 터널 어라운드 슛. 경기를 아주 읽는 수가 굉장히 뛰어나요. 덩크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올려놓는 슛이 됐군요. 안쪽으로 밀어 넣어줬습니다만 터치아웃. 두 팀이 워낙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요. 아, 제퍼슨 여기서 스핀 무브 하면서 올라가는데요. 가볍게 올려놓죠. 예. 그리고 양쪽 오른쪽을 보면서 본인이 이제 스핀 무브로 득점할 수 있는 것을 상황을 다 보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퍼슨 선수 상대팀이 봤을 때는 참 무서운 선수고요. 그러니까 건져내지 못하고 툭 차는 거. 아, 이것을 예. 자, 툭 쳐낸 것이 결국에 샤클락이 다 지나가면서 공격권 LG로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선에서 차원의 선수 순간적으로 다
강한 수비를 했기 때문에 모비 선수들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잡으면 위험하거든요. 예. 이것이 결국은 더 턴오버로 이어졌네요. 양동 선수가 어렵게 건져냈습니다만 샤클라 바이올레이션. 네, 1쿼터 한 23초 정도 남아있습니다. 샤클락은 18초. 자, 양팀 모두 오늘 득점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자, 1쿼터를 이제 청원을 지금 어떻게 마무리할지요. 제퍼슨이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밀고 올라가면서 제퍼슨 끝까지 밀고 올라가네요. 피앤롤의 스위치가 지금 디펜스가 문턱이 나왔지만 역시 제퍼슨 선수의 득점 기술자의 역할은 톡톡히 해주네요. 네. 파울로 끊어봅니다. 문태조. 제퍼슨이 끝까지 밀고 들어가면서 결국 득점과 연결을 시켜주는 네이번 제퍼슨. 아, 제퍼슨 선수가 벌써 9득점을 혼자 몰아넣고 있어요. 이제 1.2초가 남아있는 1쿼터입니다. 잡자마자 송창용 약간 돌아서면서 던져보는데 들어갔습니다. 버저비터. 자, 버저비터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송창용. 자, 지금 들어간 걸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그 자, 보시간 보시죠. 예, 손을 떠났고요. 네, 떠났기 때문에 인정이 될 것 같죠. 송창용 선수의 버저비터 성공하면서 1쿼터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아, 끝까지 또 주고받으면서 재미있게 경기를 치른 1쿼터가 됐네요.